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저희가 이상로의 메가 트렌드 10기를 또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9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1000명 넘게 지금 수강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그만큼 철저한 교육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자료로 보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한 자료니까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교육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총 3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대형 기업들에 대한 투자 트렌드의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과 선점을 하자는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0%에 대한 실전 기법으로 우리가 트리거라든지 또는 기준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홀로서기 3종 세트, 그러니까 주가 반등 계산기 또는 이제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9기 때 교육 추천주, 매번마다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추천주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9기는 우리가 2020년 12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그 종목군들 총 3가지였습니다. 사막 콘덴서, DIT, 그리고 STI까지 3가지 종목이 모두 다 이제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40%, 53%, 그리고 23%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실제 문자 내역인데요. 그래서 문자로 교육 추천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좋은 수익 거뒀을 걸 보고, 그만큼 이 후기 내용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이 교육 추천주인데, 엄선해서 준비한 내용이었고, 이번 10기에서도 이렇게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 또 준비해서 교육 수강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군들로 또 구성을 했습니다. 또 대형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는 추세적 상승이 가능한 기업, 또 교육 받으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을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대형주 특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부분이나 또는 업황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보는 교육이었다면, 이번에 대형주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2021년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내 10대 기업에 대한 투자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사실 우리가 이 64개에 대한 대기업 매출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가 약8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롯데, 뭐 GS 이런 기업들이 64개에 대한 기업들이 총 국내 GDP의 84%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에 대한 배움은 그만큼 낮거든요. 아직까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삼성전자, 그래, 삼성전자 좋은 거지. 여기서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지배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거니까요. 평소 때 대형주에 대해서 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초보 주식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직장인 투자분들한테도 큰 틀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형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코스닥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미리 재료를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원 넘어가면 우리가 기준봉 또는 뭐 트리거, 더블빅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뭐 인기 검색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런 기준봉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석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그것이 기준봉에 대한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병에 대해서 좀더 쉽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병에 대한 해석 방법을 준비를 했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트리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래량에 대한 방아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나비 효과죠. 이런 트리거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트리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봉이나 매집 가격 또는 트리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거고요. 트리거가 바로 매집과 차익 실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매매가 이제 보편적이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기준을 잡는 법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한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집 가격이 얼마에 분포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9기 때 했던 매집 차트에 대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더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강 같은 경우에는 홀로석이 3종 세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주가 계산기라고 해서 PER 밴드를 이용해서 이 적정 주가가 얼마가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실적을 통해 가지고 PR 밴드가 얼마인지를 좀더 분기 실적이나 또는 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PR 밴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마찬가지로 주가 반등이 계산기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또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은 얼마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식화된 부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포가 함께 쓰는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고가 권역이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정 방법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수강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홀로석이 3종 세트를 각 메일로 보내드리고, 스마트 밴드, 우리가 종목을 추천받으신 스마트 밴드 할인 쿠폰을 또 20만 원짜리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교육 다시 보기는 2주 동안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은 2월 17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방송 첫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모바일로 함께 볼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 당일,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주까지 꼭 받으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혜택도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날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